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힘들지만 또 부채를 지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한 기업이 5조 차입을 뭐 신문지상에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신기하더라고. 빚지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했는데 롯데그룹이 4대 은행에서 5조를 조달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빚을 빌리는 사람 채권자하고 또 빚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다 예, 행사회를 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예, 미래의 핵심 사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롯데그룹에 이제 앞으로 한 뭐 5년간 5조 규모의 자입을 허용했다. 이게 뭐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 롯데그룹은 이번 협약은 2차 전지 소재, 수소 암모니아, 재활용, 탄소 저감, 바이오 등 롯데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 투자금을 마련하는 위한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우군 확보 차원에서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자 세대들은 한번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빚 때문에. 1997년도 외환위기 때 한국의 대개 재벌들이 부채 비율이 한 200% 넘었었고 그때 한 30대 재벌 가운데 17개 정도가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4, 5년 정도 흘렀죠. 세월이 흐르면 다 이제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보니까 롯데그룹에 대한 자금 문제가 계속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예. 롯데그룹 유동성 확보 한숨은 돌렸지만 고금리의 재무 부담. 이게 뉴데일리의 1월 26일자고 또 1월 9일자에 롯데제가 회사채 1조 6천억. 롯데 자금 경색이 뚫렸다. 본래 이 롯데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렇게 현금이 풍부한 그런 회사였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23년 3월 29일 날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 신용평가가 롯데그룹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가 되고 실적 부진과 투자 부진 이런 걸 지적해서 석유화학 부분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것이고 그 밖에 유통과 호텔 부문의 실적 회복세가 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롯데그룹의 영업 실적 개선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기업들은 부채 문제는 크게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기업을 많이 인수를 했네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해가지고 재무부담이 확대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름들 예. 차입규모를 보니까 차입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네요. 이게 순차입규모는 총차입금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그냥 갚을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면 순차입금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예, 13조, 2019년도 24조, 11조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위중에 2020년도에 25조, 2021년도에 24조, 2021년 9월 달에 23조, 2022년도에 28조, 그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13조에서 28조니까 예, 부채가 15조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죠? 많이 늘어난 거죠.
4불 이상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뭐 신동빈 회장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빚은 뭐 그냥 아참 그냥 늘어나 버리니까 13조에서 15조가 2018년부터 2022년도 9월달 사이에 발생한 거죠. 장업자 세대에 비해 가지고 이시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진 않으니까. 빚 겁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늘었네. 2018년에 비해가지는 빚이 더블 이상이 돼버린 겁니다. 순차입금이. 예. 이렇게 여러분들 됐네요. 어쨌든 뭐 자금 경색 소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야 될 걸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